안녕하세요. 김호생 감독관의 김호생입니다. 오늘은 대회 입장법과 퇴장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회장에 가보시면은 심판분들께서 다시 나오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좀 줄이고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보 나가실 때는 허리카를 메고 나가시면 안 되고, 처음 2보는 바로 입장하신 후에 인사를 하고 허리에 칼을 메고 오른손은 허벅지에 대고 앞으로 3보 힘차게 나가셔야 됩니다. 힘차게. 이때부터가 경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퇴장하실 때는 꼬자카를 하고 오른쪽 허벅지 손을 대고 하나 5보를 나가시면 됩니다. 입장할 때 주의할 점은요, 상대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 혼자 벌써 나가고 합이 맞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항상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상대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같이 동시에 입장해야 됩니다. 동시에 입장을 하고 동시에 퇴장을 해야 됩니다. 심판 선생님께서 절대 나오라고 먼저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상대와 준비가 된 거를 확인한 후에 그때 알아서 한번 2보로 먼저 나간 후 인사를 하고, 인사할 때도 시선이 땅에 떨어지거나 고개를 너무 숙이셔도 안 됩니다. 항상 상대를 지켜보고 그 다음 허리 칼 메고 앞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앞으로 3보 나가서 그대로 뽀박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는 꼬자칼을 할 때 왼발 앞으로 당기고 허리에 칼을 맨 후 뒤로 5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렷 인사. 네, 퇴장법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취합의 입장법과 퇴장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